그럼 지금부터 서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운영법인 소개, 센터 소개, 사업 및 이용 안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운영법인의 홍보 영상을 보신 후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가난, 장애, 질병으로 소외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1988년 그 첫걸음을 뗀 하트하트 재단.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복지 사업을 개발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트하트 재단은 장애와 환경으로 인해 소외된 국내 아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아내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자신과 가족을 변화시키고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바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음악을 통해 직업을 갖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모델로서 장애, 비장애인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여 통합된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트하트 재단은 지구촌 이웃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 사업과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술과 치료를 제공하는 1차적 도움을 넘어 안과병원과 위생시설을 구축하고 현지 보건의료 인력을 교육하는 등 안질환과 전염성 질환의 지속가능한 예방과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과 보건 영양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트하트 재단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 및 개발도상국 정부와 협력하여 더불어 함께라는 재단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트하트 재단은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하트하트 재단. 서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법인 하트하트 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 장애, 질병으로 소외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미션 아래 사랑, 나눔, 존중, 더불어 사는 삶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서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운영법인의 미션과 핵심 가치 아래 장애 당사자 중심의 주도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향 가치는 발달장애인들의 보통의 삶을 지향하며 그들의 가능성을 존중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완전한 사회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앞으로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교육지원 중심 기관으로 장애인 중심의 주도적 역량 강화, 장애인과 소통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장애인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동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29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공간으로 총 면적 534.1 평방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식당과 체육, 직업 활동 등을 이어갈 수 있는 다목적실로 운영될 예정이며, 1층은 사무실과 마지방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과 4층까지는 5개의 교육실로 구성되어 있고, 3층에는 심리 안정실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센터의 구성원은 센터장 포함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장 1명, 사무원 1명, 교사 9명으로 사회복지사 및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직업재활 및
작업치료사 등의 인력도로서 다학제적 협력적 교육 지원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센터의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발달 장애인으로 학년기를 마쳤거나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이용 인원은 30명으로 교육기간은 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 포함 최대 5년이며 주 5일, 매일 10시에서 4시까지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센터의 사업 내용은 개인별 기초 역량 강화 사업, 사회적 역할 역량 강화 사업, 특성화 활동 역량 강화 사업, 네트워크 사업으로 분류하여 교육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별 기초 역량 강화 사업 내에서는 개인별 욕구와 특성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상담 및 사례 지원을 포함, 기초 자립 생활 훈련, 자기 결정 훈련, 신체 및 심리적 건강 관리, 보안 대체 의사 소통, 미디어 활용 자기 표현과 그룹 의사 소통, 긍정적 행동 지원의 교육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 역량 강화 사업 내에서는 직업전 적응 활동과 직업 기술 증진 활동, 지역사회 이용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 기술을 지원합니다. 또한 권리에 기반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활동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자립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IT 정보화 교육과 더불어 환경 대응에 발맞춘 환경 지킴이 활동, 주체적 문화예술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예술 향유 활동 및 그룹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사업 내에서는 장애 당사자 자조조직 운영 및 가족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센터의 교육 시간표는 오전 시간은 반별 다양한 주제별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요일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필수 과목과 특성화 활동 등을 교육 시간에 포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반별 주제를 정하여 운영하는 활동은 건강관리와 직업치료, 문화활동, 재능활동, 힐링활동 등을 카테고리로 이용 고객의 욕구에 기반하여 각 영역별 활동을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 및 이용 안내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안내드린 사업 내용 및 운영과 관련된 질문들은 사전 연락을 통해 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